에이 차이. 잠깐만. 나도 트위터 봐봤자. 왜 안 뜨지? 됐다. 어머 나 왜 이렇게 뿌리가 왜 이렇게 검해? 염색을 해야겠어. 유부들 안녕. 유부들 안녕하세요. 에이 차이. 하이. 전일 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불을 안 붙여. 용훈. 아 미안해. 그냥 이거 슬라이딩 하면 되나? 그럼. 자 갑니다. 오 따뜻해. 성냥 가리키야. 야 붙어. 둘둘 아니 오야 숨지. 둘둘셋넷 전일 축하합니다. 전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전일 축하합니다. 전일 축하. 아유 형이 먼저 시작했잖아. 다시 시작. 전일 축하. 천둥 내린다. 전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리얼리. 전일 축하합니다. 우리 팀 하면서 불러본 적이 없어. 싸만. 나 이거 할래. 싸만. 야, 되게 천둥. 이거 빼? 일단 빼자. 응. 천둥 저거 너무 많이 내려. 안 뜨겁겠지? 그럼. 이거를 도려내니까. 도려내다니. 잔인한 말. 에이, 에이. 아? 아? 그치? 전일 동안 힘들었었나요? 완벽해. 이거는 내가 아까 만져서 내가 먹을 깽. 그래. 또 내가 세팅. 자, 케이크 컨셉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모아서 손을 모으라 이렇게. 여러분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낭만 없는 거. 심플. 아. 제대로 안 뗐지. 떼자. 이거 저거 떼야 돼. 오 마이 손가락. 오 마이 갓. 손이 싶어 돌아서. 아니 저거 떼야 돼. 저거. 예, 박수 짝짝. 우후. 자, 제가 자르고 할 테니까 접시를 주세요. 그래. 자. 아, 손에 묻었어. 어. 아, 진짜 아무도. 아, 접시 달라. 접시 달라 해서 난 접시 줬는데. 3만 류? 이거는 용훈이 형이 한 거니까. 맞아. 오,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생일 축하한대. 고마워요. 형! 염이래. 뭐 옷이 이런데 뭐. 어 어쩔 수 없지 뭐. 염해요. 그냥 사는 거. 이거 한 장 맞아? 맞아. 왜 날 또 열심히 해. 미안. 와우. 같이 먹어야지. 예. 자 이건 누구? 나. 고마워. 나 조금만. 멋있어. 형 맛보. 나 조금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치즈케이크는 누구의 픽인가요? 저희 직원분의 픽입니다. 친구보다 맛있게 먹겠다. 저희는 치즈케이크를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저희를 위한 더 센스 있는 초이스. 혹시 젓가락 누구다? 아. Where's 젓가락? 아. 와 여기에 무파만은 진짜 맛있겠다. 케이크에 무파만? 아 너무 뭐 볶음 김치가 생각나네요. 아 근데 아, 원래 단 거 먹으면은 짠! 짠이 생겨. 빨리 돼 조금. 야야 썰지 말아라 동생들아. 야 다 자르고 있는데. 아, 어 생색이야. 내 할까? 새해부터 그럴래? 네네. 아니야 내 할게. 위부들 다 천일 축하한다고. 난 맞춤이니까. 천일 동안. 우와 개. 어 뭐 타이밍 뺏어 봤네 개우가. 제일 행복한 행복한 진짜 끝내고 또 뭐 주문했어? 패딩. 아, 근데 세일해 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 중간서 대원 천일이 내 기분 좋겠다. 대신 놀려. 아니.
진짜 힘도 없고 오늘 되게 저리 있고 그러니까 스타일도 있고 와 어제 그 왜 왜 어? 그 담요 왜 개는지 물어본 거 뭔지 알아? 왜? 귀신 아니야? 귀신? 우리 집에 두 번도 뽑아버렸어. 응. 와 형님이요. 야 나도 내 자리에 막 아이리보고가 있어 막 이러면서 TV에도 틀고 한다 이러면서 나 진짜 쫄아서 교육했다 그러고 이러는데 이거 제가 개는 건데요? 그거 제 건데요? 이러면서 그 논란이 잠식돼. 아 그 아이리무버 그거 숨겨놓은 건데 왜 내 자리에 숨겨놨어? 영훈이 형 자리인 줄 몰랐네. 아 야 그 진짜 누가 봐도 쓰세요 기본. 딱 들켰어. 오늘 또 다른 자리에 숨겨놔야겠다. 오늘 좀 덜어드릴까요? 우리 다 못 먹었는데. 오케이 좋지. 그래 먹을래? 좀 먹어. 어, 그래. 끄덕끄덕 하잖아. 민아님이랑 같은 거 두 개 어울리네. 야 이거 왜요 왜요? 하나냐? 네. 왜 의심해요? 아니 아니 아니. 두 개 두 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 일단 뭐야 좀 잡아. 형 형 제가 이거 이걸, 할까요? 아니. 어 방금 하는 쏜다. 아니 아니야 이거를 정원 어? 형을 아니 아니 우리도 먹어야. 나도 한 조각 더 먹을. 오. 잡아드릴까요? 어 어. 어 뭐야? 핸드폰 내 핸드폰. 오 마이 갓. 그냥 기우기 강하게 시킬까요? 젓가락 여기 앞에 있네. 있잖아. 아 나한테 그래. 나도 몰라. 나 여기 처음 왔어 오늘. 젓가락 되게 많네. 되게 많네. 아. 맛있다. 나 더 먹어야겠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자리 시아는 모자를 썼다. 키아는 네? 안 썼는데. 키아 모자 안 썼어요. 강현이가 모자 썼는데? 헬로 키아! 헬로 유! 키아 모자 안 썼는데 머리가 눌렸나? 아닌데 머리가... 아 좀 동그래서 그래요. 아 그냥 혹시 개그맨이세요? 아니 내 부상이 예뻐서 그래. 잠만유 어 진짜 하린이만 우뚝 솟아있네. 나 이거 좀... 얘 높이 주자. 이거 허리 좀 아프게 바꿔주잖아. 그러면 나랑 바꾸자. 뭐, 내가 또 상체가 또 짧으니까. 어? 왜 자기를 디스해? 야 상체 짧으면 다리가 길다는 뜻이야. 너 왜 날 모르는 아, 거야? 아 상체가 동생아 나 이거 한 번만 떠줄 수 있어. 야 천일 소감. 천일 소감. 천일 소감 나부터 할까요? 벌써 천일이 형. 그러니까 와. 아까 천일이면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천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또 긴 시간 같으면서도 되게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천일이면 거의 3년이 됐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천일 어쨌든 뭔가 길고도 짧은 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한 게 또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데뷔하고 그때 막 100일 됐네 뭐 200일 됐네 맞아 맞아 300일 됐네 이랬었는데 천일 천일이라 일단 그래도 어제부터 민프들이 축하를 엄청 해주셔서 약간 요즘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아서 Everyday가 my birthday. Everyday my birthday. Everyday 요즘 okay. 매일의 생일처럼 지내고 있어. 음료수 마실 사람 케이크도 아, 많이 먹고 콜라 마실 사람 아, 사이다 마실 사람 포카리 마실 사람 포카리 고마워 동명아. 넣을래요? 저 먹으면 될까요? 우리 배고파 아까 조금만 먹을게요 말해. 우리 두 그릇씩 먹네. 아니 케이크에 투입하면 없어. 그렇지 맛있지. 예 은근 CU 케이크도 맛있어. 지금 두 그릇째인데? 어. 다 먹고 야 형 오! 다 먹었어 케이크. 저희는 오늘 영통 팬사 하고 왔어요. 낮에 하고 아 하리야 저 현구야 이거? 현구야 현구야 또 포카리 말했어 고마워 난 사이다. 사이다 말할까 한 번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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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 중에 기억 남는 순간 아 있어요. 난 야행성 최근에 음방을 뺐잖아요. 근데 난 사실 기분이 안 좀 네,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이번 활동 때는 그게 될 줄 알았어. 근데 아, 또 이제 저기 어, 그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맞아. 아 그럼 이번 활동 때는 볼 수 있는 건가? 맞아 맞아. 맞아. 약간 저번처럼 옛날처럼 어, 그걸 느낄 수 있는 건가 했는데
그게 또 아쉽게도 그러니까 맞아. 상황이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얘기가 있다기보다는 우리도 막 소문 같은 걸 들어가지고 이제 뭐 좀 괜찮아지면 좀 괜찮아지면 이제 본방이 된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 들어서 아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좀 안 되는 게 좀 아쉽긴 해서지. 그래서 그게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활동을 했었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젠가 밤에 자기 전에 오랜만에 공연 영상을 봤거든. 또 옛날 거. 형도 요즘 봐요? 대면 영상 했었을 때 공연 영상. 그럼 또 그게 또 이상하다. 막 그때 다 소리 지르고 막. 그치. 아 약간 안기고 이게 어색한 이상해. 어색해 막. 막 나도 영상 보면서 근데 다들 마스크 안 쓴 거야. 근데 와 그때는 진짜 코로나 없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오늘 그거 봤어. 용원이 형 우는 거. 그랬지. 그때는 근데 코로나 대면이 아니었잖아. 네. 아 그거 말고 가추어 롤링홀에서 했던 거. 그때부터 울었어요? 너튜브에 아 좀 울컥하면서 막 그때 미비를 따라 불러줄 때 막 와 표정이 막 안 울라고 막 계속 약간 나는 그거 봤어. 요즘 우리 그 처음 다들 완전 처음 만나서 그 수원 그 뒷골목에 있는 거 있잖아. 우리 맨날 알지? 롯데리아 있는 쪽 거기 그 경연대회 하던 그쪽 길 롯데리아? 아 나 또 롯데리아 나 거기서 내가 막 맨날 걸어다니고 막 거기서 막 맨날 감자튀김 그거 뭐냐 이거 아 양념감자 먹고 쉐쉐 막 부대찌개 먹으러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 거기를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서 다시 가보고 싶어. 어떻게 됐나? 어떻게 잘 있나? 다들 치즈케이크 먹으니까 부대찌개 먹고 싶어. 야 그때는 공방 가면 경호원분들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 마스크 내리라고 했대. 왜? 이게 얼굴이나 뭐 신원 파악을 해야 되겠지. 와. 와 그게 진짜 얼마나 적응이 됐을까? 몇 년? 솔직히 불과 몇 년이잖아. 물론 긴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막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잖아. 아 근데 맞아. 나도 고등학교 때 마스크 쓰면 선생님들이 마스크 못 쓰겠어. 그니까 약간 버릇없는? 신기하네. 예의 없는 뭔가 그런 것처럼. 맞아.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막 마스크를 끼고 돌아다니면 더 눈에 띄었어. 맞아. 이야 그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잖아. 우리 데뷔 2019년도 했잖아요. 5월달 했잖아. 네. 근데 20년 1월에 코로나가 터진 거야.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데뷔하고 얼마 안 있는 시간 활동이라고 해봐야 다 추억은 우리가 그때 뭐 활동이 없었고 이제 일본 활동을 했었고 야행성 한 2, 3주 했었잖아.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바로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야. 근데 뭐 사실 이건 뭐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지만. 맞아. 그 생각해보면 우리도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러네. 우리 나 그게 생각나. 우리 모르겠다고 비켜줄 때 뭐야 코로나 진짜 이러다 진짜 심해질 거 아니야? 막 약간 그때 약간 뭔가 막 대중 그러니까 한 명씩 나올 때 맞아 한두 명 그래 나 우리나라 코로나가 막 이제 나왔대 한 명 나왔다 이랬을 때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냥 막 이렇게 했다 뭐 이제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나도 솔직히 조금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아 그냥 뭐 이렇게 있다가 다시 괜찮아 직원이 했는데 2년을 안 나갈 줄 이렇게까지 막 할 줄 그러니까 우리 다 이제 2년 반납하는 걸로 이제 저희 내 시간 돌려내 22살입니다 내 시간 돌려내 그리고 우리 그것도 기억나냐? 콘서트 할 때 그때 한창 막 그래도 코로나가 있었을 때였지만 심하지 않아서 우리가 대면을 했을 때였는데 우리가 그때 막 그 즉석 자작곡 만들고 했었잖아. 그때 막 코로나 때문에 막 미치겠다면서 그런 식으로 그 가사를 막 짜서 한 게 있어. 기억나요. 뭔지 알지? 네. 그럴 때도 있었어. 근데 그때는 막 그렇게까지 심할 때는 아니었다. 에이구. 근데 뭐 이제 더 좋은 일이 많겠죠? 얼른 그게 됐으면 좋겠고 공방이 요즘 그래도 우리 콘서트 때 이번에 또 오랜만에 맞아요. 팬분들 보잖아. 그니까 진짜 오랜만에 봐. 네, 약간 꿈 같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좋은 것 같아. 밴드는 이제 오늘부터가 딱 일주일이죠. 딱 7일 남았어요. 다음 토요일이니까 우리 그때까지 밴드는 저희 동현인데 기우가 그렇죠. 딱 스탠딩 딱 해가지고 그지. 근데 나 최근에 형한테 그랬었는데 형한테 그때 합주할 때쯤
아 근데 이번에 공연 진짜 재밌겠다. 내가 이 말을 진짜 처음 해봤어. 이렇게 공연 준비하면서 아 이번에 근데 진짜 재밌겠다 이 말을 처음 꺼내봤는데 연습하면서도 막 벅차요. 막 그 막 꿈결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면 막 이게 두근두근 하더라고. 근데 여러 가지로 벅찬 거 알지? 힘들어서 벅차. 아 맞아. 그 숨도 차니까 약간 동시에 이렇게 막 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번 콘서트 다들 그때까지 멤버들이 건강하게 정말 잘하면서 그냥 그날 이제 원 없이 뿌십시다. 맞습니다. 뿌십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물론 이때까지 했던 공연들도 그렇지만 이번 콘서트는 어쨌든 저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곳에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진짜. 그러니까 예스24에서는 우리 단독 처음이니까. 경험은 있지만 경험은 있지만 단독은 처음이니까 아주 아주 현장 싸움. 아 근데 나는 좀 겁나. 내가 말로도 막 긴장한다고 하지만 막 그렇게 막 떨려서 막 뭘 못하고 이런 또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합주만 해도 떨려. 그래서 내가 왜 떨린다 했는데 공연을 너무 오래 안 해서 그 시간을 내가 이끌어가는 그걸 기억이 날까? 이렇게 싶은 거예요. 아 그렇게 또 이끌어가고 이렇게 공연을 하던 그 뭔가 피가 다시 흐를까 뭐 이런 걱정이 있긴 해요. 아 드레스 코드 아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희가 아까 좀 회의를 또 했죠? 맞아. 뭐죠? 공개해주세요. 그냥 이제 약간 뭐 어제도 이제 살짝 얘기를 했지만 드레스 코드가 뭐 어떤 파랑색 옷 이렇게 정해버리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아 그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색상만 딱 정하기로 해서 파랑, 블루. 이번에 블루. 근데 막 하늘색도 괜찮고 남색도 괜찮고 파란 계열. 그냥 뭐 아무거나 파란 계열의 어떤 거 뭐 굳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돼요. 맞아. 그래서 아, 사실 파랑으로 할까 보라를 할까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언저리 그냥 그런 느낌이라 그냥 약간 오로라를 약간 뭐 이런 걸 좀 표현을 해가지고. 블루. 이 만약에 뭐 같은 열에 이렇게 위부들 친구들끼리 짜라라 앉으면은 뭐 파랑 보라 뭐 그래 오로라처럼 그렇지 그렇지 일렁이 이게 입으셔도 되고 머리 염색. 사실 뭐 그런 거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마스크를 쓰시니까 뭐 문화장에 파랑색을 해도 드레스코드를 맡았다고 또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뭐 파란색 아이폰을 가져오셔도. 그럼요 그럼 파란색 포카리 스웨트를 한번 사오셔도. 광고 노. 이온음료를 사오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와 근데 파란색이 좀 많다 우리. 아, 어머 어미새가 되게 재밌네. 예. 어 형 이렇게 찍을래요? 깨만장. 아니야 반장. 유령 신부 분장해도 되나요? 유령 그 신부가 힘드시지 그런가? 않을까요? 유령 신부가 그건가? 이거 흰 얼굴에 흰 얼굴에 아 오마이갓 노노노 그건 너무 좋아요. 슬픔이 분장 어때요? 파란색? 알지 알지 인사이드 하고 싶다. 그럼 이제 그날에 진짜 주인공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주인공 자리를 뺏으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 다 와 슬픔이다 이러면서 우선 나는 일단 베이스로 맞출 수가 있다. 무서워. 제가 앞에 사진이 있는데. 아 저분? 어 그건가? 크리스마스 안무? 맞을까? 그거? 아 그거 아니다. 그냥 유령 신부. 아 유령 신부야? 민지가 되어서 오시겠네요. 그럼 나는 새끼 손톱에 파란색 매니큐어를 칠할래. 오. 야미. 괜찮지? 응. 나는 사실 피 색깔이 파란색. 그럼 너 아바타 분장하는 거지? 아니 피 색깔이 파란색. 색깔이었다. 그거 어떻게 보여요? 내면의 미. 그거 어떻게 보여요? 내면의 미. 아 내면의 미. 내면의 미. 혜원은요? 난 눈에 피멍을 하나 만들었어. 잔말이. 야 어떻게 도와줄게요? 내가 때리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파랗게 좀. 어 아니면 형 약간 긴장 많이 해서 파랗게 질려도 되겠다. 그렇죠. 오. 안 느꼈어? 네. 오케이. 좀 야심작이네. 아야 이번에 긴장 많이 할 것 같아. 아 근데 그러니까 그날은 다 그냥 연습을 전날까지 하고 그날은 내려놓고 난 진짜 기타 소리가 안 끊어지면 돼. 나는 동명이 너가 제일 웃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아, 나 잠깐 나요 어제도 같이 자다가 요즘 잠을 또 잘 막 그렇게 푹은 못 자요. 네. 괜히 막 그 잡생각이 막 콘서트 그 첫 곡부터 막 이렇게 내가 돌리고 있는 거야. 너무 그게 힘드니까 막 아! 막 이러고 아! 이렇게 계속 걱정이 많아. 걱정하덜덜 말아. 근데 사실 또 조금 부족한 점을 그 위부들이 현장에서 뭔가 채운 그 힘이 있어요. 온택트가 아니 온택트면 진짜 뭔가 막 100%를 해도 발휘가 안 되는 느낌인데 진짜 이 오프라인은 뭔가 내가 1% 부족해도 막 위부들이 채워주는 그 에너지가 있고 그때 이제 박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박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박수를 약간 뭐랄까 함성처럼 곡 끝나고 곡 끝나고 치지 말고 약간 남발 함성 지를 때부 지르는 것만 그냥 계속. 그렇지 그렇지. 나는 그냥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 박수는 너무 정교하잖아. 그런 거 진짜 꽹가리 같은 거. 어제부터 꽹가리 아 꽹가리 반응이 되나요? 그러니까 신명 나야 될 거야. 아니 근데 캐스터는 지금 괜찮던데 근데 좀 웃길 수도 있어. 만약에 막 빵 막 근데 징 어 소고 빵 소고 정도. 어, 오늘 내 개그가 별로 안 웃긴가 봐. 먹고 싶어서 웃음이 오늘 좀 덜했군. 아니 우리가 딱 봤을 때도 소고기 가져가는데 위브들이 이렇게 이것보다도 아! 여러분 무조건 어깨 위로 손을 들고 눈만 이렇게 해요. 이러면 시야가 방해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꿈속에서 찾아가고 싸울게 바바바박 했는데 이러면 우리가 약간 민망하지 어 발로야 되네 발로 이렇게 오오오오 좋아 이렇게 안 되나? 박수하고 이게 따분까지 어, 어. 그러면 이제 타바타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돼 근데 이건 되지 않아? 그럼 이거 안 돼? 이거 되지 않나? 우리 히터를 잠깐만 끌까요? 형 괜찮냐? 네, 좀 잠깐 추워? 축대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추면 괜찮아 이거 안 되는 건 발동도 궁금해 아니면 이렇게 아 우와 너무 신박한데? 잘 보이게 아니면 헤드뱅잉도 안 되나? 아 아니요 그런 거 어때요? 아, 그거 하면 되잖아. 자기 목소리를 집에서 녹음을 해와. 그거 안 된대. 안 돼. 그게 안 된대. 구별할 수 없잖아. 진짜 어. 그렇게 틀고 소리를 제가 질 수 있으니까. 아. 그게 안 된대. 아. 되게 방역 규칙이 또 있나 봐요. 우리가 모르는 매뉴얼 같은 게. 헤드뱅을 같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가 안 벗어지는 한에서. 와, 근데 진짜 막 조용하게 다들 막 박수 못 치는 거야. 소리도 못 치는데 막 뭐만 말을 하다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럼 헐. 와. 나 앞에 진짜 몇 명이 그 뭐야 뭐 예를 들어 꿈속이나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기타 솔로에서 막 다 같이 이러고 있으면은 봤을 때 약간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메탈 공연 그러면 맞아 댄스죠 어 맞아 그러네 한번 이분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완전한 응원 방법을 한번 구상해 오세요 숙제 냠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해보질 않아가지고 또 이렇게 함성이 없는 또 대면 공연을 얼마나 또 어려움이 있을지는 이제 경험을 같이 그때 롤링홀에서는 됐었죠? 함성까지는? 됐지 어... 그래도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막 옛날에 어, 아니 부부젤라 갖고 와서 막 소리 마스크 비에다 이렇게? 어, 그거 해보시면 안 돼 아니면 뭐 이제 관현악 전공 있으시면 트럼펫 허용 가능한 걸로 아 그래? 그래서 막 한동안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 자동차 콘서트 해가지고 이제 어 빵빵빵 아 맞아 그거 차라리 그 분위기가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승용차를 가져오세요 그 아기 붕붕이 뭔지 알아? 아 자동차 그 애기 어, 그거 다 타고 와봐 입장하겠습니다 했는데 막 근데 그건 아마 현실적으로 안 될 거야 왜 저래 오늘 계속 진짜 나 계속 웃기려고 하는데 현실적이야 형까지 왜 그래? 동생을 보듬어 줘야지 차가 들어오기라 어, 예전에 첫인데 진짜 서운하게 하네 우리 형은 미술했어도 진짜 잘했을 것 같아 뭐? 극사실주의 아 그치 나 잘 그렸어 되게 잘 너라도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야 동명이에겐 할인이가 있잖아 어
아래서 쳐다보는 게 되게 고양이 같네요. 위에서 쳐다보자. 아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네. 기억삭삭초 할 때 우리 기억삭삭초요? 꽃을 잡지 마. 오늘 천일이잖아. 널 부르고 기억삭삭초 때 그거 있잖아 앞에. 있는데. 오 그거 그냥 어머 흡사 운동해. 약간 야행성 때도 사랑해도 어. 아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만약에 웃기면 어떡해? 웃음이 터져. 아 그 구분이랑 그거는 재밌는 거지. 거기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갈린다. 어떡해. 나 진짜 오늘 좀 불쾌해. 형도 나와봐. 잠깐만 나. 정말 불쾌하네요. 불쾌하네요. 아니. 그럼 그거 같아. 우리 좀 있는 응원법들은? 약간 이거 할까? 나쁘지 않지. 아 왜 약간 괜찮을 것 같아. 의견 냈으면서. 아니 좋아. 어 막 입술 막 이렇게 지금 놀리고 싶어서 약간 아니, 진짜 좋아. 활동 보여주고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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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되게 좋은데? 나 지금부터 말하니 오케이. 진짜 안 해. 오케이래. 야 진짜 그거 할래? 말하면 5만원 정도요? 아니 야행성 때는 괜히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럴 수도 있잖아. 곡 분위기상 기억 세탁소 이런 건 괜찮지 않나? 나보고 그랬는데 어 나보고 그랬는데 아니 좀 아! 근데 원익 콘서트는 응원곡을 못할 확률이 커. 왜? 편곡을 하잖아 우리. 말했네. 아 왜 저래 진짜 나 진짜 말 안 해. 형 아예 그래도 뭐 그런 데는 다 나오죠. 몰락몰락 삐졌죠? 우리 동명이 삐졌네. 그럼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너와 너네 싸우지 마. 아 진짜 어? 그러면은 콘서트를 하면은 이제 목이 아픈 게 정상이잖아요. 원래 평소 같았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콘서트 때는 이제 손이 아파서 돌아가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모너스 저번에 했던 콘서트 갔다 왔잖아요. 그때도 함성이 금지였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나가잖아. 그래서 거기 동주 공연 본 팬분들 손바닥을 봤는데 진짜 새파리에 다들 아, 막 근데 아 막 이러신다. 진짜? 아, 좀, 근데 좀 자제를 하면서 치셔야지 이게 손이 진짜 아프니까. 그래 약간 아닐까? 알죠? 그 학교에서 약간 이렇게 해서야 소리가 살짝 쳐도 세게 나. 뭐 그런 거 없나? 장갑 같은 거? 안 어, 아픈데 목장갑! 소리 큰 파란색 거. 목장갑! 목장갑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나게 하는 아 그러니까 진짜 이 함성 하나로 참 그지? 네. 아니 근데 이분들이야 알아서 잘해. 그래. 우리보다 더 전문가지. 아니면은 아니 뭐 그러면 이제 캐스터넷이나 속옷 진짜 들고 오시면은 호루라기! 아 근데 또 그 방에 아 그것도 이제 부는 거니까 네. 아 뭐 내가 생각이 짧았네. 응, 너무 짧았어. 좀 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어, 아니면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뭐라고? 튜브. 아니 튜브에 바람 넣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불면 안 돼. 튜브? 그것도 바람 넣는 거 이제 호루라기를 끝에다 대고. 야 근데 아 밝는 거야. 튜브 얘기하니까. 튜브 얘기하니까 그런 것도 재밌겠다. 그 왜 이렇게 풍선들 보면 그냥 풍선이 아니라. 막 고래 모양 풍선 있고 뭐 이렇게 모양 풍선 있잖아. 그걸 다 들고 오는 거야 팬들 다. 미부들 그러면 그 위에 밑에는 이제 미부들 있고 위에 이제 걔네들 동물들이 싹 쓰니까 뭔가 어. 그럼 2층에 계신 미부들이 안 보이실 테니까 그럼요. 그건 안 될 그 정도 높이는 안 되겠죠. 네,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높이가 있는 얘기지. 저거 아 그거 어! 그거 한번 봐요. 아, 착착착착착 하면은 박수 착착착착 여러분 이런 거 어떠세요? 좋네요. 어, 좋아. 저 많이 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저, 근데 난 저런 뭐랄까 잠만요? 자연의 소리를 원해. 자연의 소리? 정말 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천일로 돌아와서 네. 우리 민부들은 어떠세요? 천일? 10시가 됐네요 갑자기. 아 근데 이게 진짜 천일 동안 누군가를 또 좋아한다 는 건 진짜 또 쉽지도 않고 우리도 뭔가 엄청 이렇게 팀으로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또 천일 동안 이렇게 또 해낸 게 또 대견을 하기도 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천일 돼가지고 그 마스 때도 내가 한번 샵에 있을 때 계산을 해봤어. 우리 진짜 많이 봤더라. 우리? 응 가족이더라. 진짜 가족이더라.
진짜 정겨워. 아주 그냥 우와 정겹다 그 사람들아. 그럼 정겹다고요. 예쁘네. 정겹니? 네. 가족 같아요. 네? 너가 내 동생이야. 걔가 이게 친동생 천일 동안 좋아. 아 그러니까 천일 동안 좋아한 건 아니었지만 어? 그러니까 천일 동안 좋아한다는 건 내가 좀 실수였다. 방금 입덕하신 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는 좀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싶었어. 이게 생각보다 네. 이런 거를 생각하는 위브들이 많더라고. 아... 물론 이제 천일 동안 그 전부터 엄청 좋아해 주신 위브들도 있는데 뭐 당장 어제 아, 우리를 알게 되신 위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아, 있으니까 약간 어 그런 게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아, 그냥 오피셜 어 그냥 오피셜. 우리가 이제 천일이 데뷔한 지 천일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도 열심히 달려왔다 뭐 그런 거지. 자축 타임스 거기서 이제 막 그런 거는 맞아요. 없으니까 천일 동안 누구나 시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생각은 달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에 대한 곡도 하나 써주세요. 시간을 시간의 곡. 시간 여행자. 오 시간 여행자 보고 싶다. 시간 여행자? 디티어. 앞으로 같이 할 시간이 더 길잖아. 어? 어? 앞으로 같이 할 시간이 더 길잖아. 그럼. 그쵸? 그럼 그럼. 축하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요. 근데 나만 얘기하지 않았나? 천일 동안 기억나는 추억? 추억? 나는 야행성. 나는 아까 그거 나도 수원 우리 뒷골. 수원 뒷골 뭐? 형은? 나? 운 거? 왜? 아 이게 말이 되나? 우리 예전에 지금 이제 각자 이제 너무 같이 오랫동안 살아서 이렇게 장난을 그렇게 많이 치지 않는데 초반에 같이 살 때 진짜 막 장난에 미쳐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누구 샤워하고 있으면 진짜 찬물을 담아서 문 따서 들어서 막 찬물 붓고 나오고 이걸 진짜 많이 했어. 그냥 에브리데이 했단 말이야. 그때 기우기 씹고 있었어. 맞아 갑자기 그게 생각나. 아 나 그때 진짜 화가 나서 악에 맞춰가지고 와 진짜 심장마비 걸렸어도 아니지 않았어. 형 씻고 있어. 나 안 피했잖아. 나 안 피했잖아. 내가 딱 느낌이 딱 샤워했는데 딱 느낌이 온 거야. 그 사람이 그 필이 촉이라는 게 있거든. 따뜻함을 쓱 하고 있는데 누가 인기척이 느껴져. 누가 인기척이 느껴져가지고 그때 맨 처음 내가 너 했을 때 한번 피했어. 키아가 나한테 한번 뿌렸는데 내가 이렇게 쓱 지나가서 내가 피했거든. 그리고 나서 또 누구였지? 다른 애가 들어왔는데 네. 내가 일부러 밖에서 물 먼저 또 넣고 내가 이러고 있었거든. 바로 내가 뿌리고 근데 나는 그때 찬물이 아니었고 난 따뜻한 물이었지. 형들은 나한테 막 맨날 심장마비 걸린다고 물을 되게 남들의 반 정도밖에 안 해줬던 것 같아. 넌 거의 안 했지 너한테. 누구? 아 동명이는 많이 안 했지. 키아가 많이 당했던 거. 키아랑 하린이. 하린이 와 하린이였지. 하린이랑 나. 아 형 노래 부르고 있어. 아! 찬물로 진정시켜! 조용히 해! 한이 노래 부르고 있으면 야 진정시키자. 재밌었지. 그때도 진짜 옛날이다. 여자들이었죠. 키야 그 복수하다고 수도꼭지를 그 화장실 밖으로 아 맞아 물 난리 나가지고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 그 형이 그거 생각난다고요? 내가 말하는 거지. 아 미안. 나? 나는 와 말해. 나는 그거 내가 멤버들 집에다 데려다 줬고. 아 그거 데뷔 전이지. 아 그럼 천일 동안 추억. 아 저 근데 나도 그거 생각나긴 한다. 나비꽃을 찾다 랩 녹음했어. 네 그 데뷔하기 전에 하린이 형이 우리 공연 끝나고 다 집 데려다줬어. 맞아. 내가 마지막 집이었는데 우리 여기 수원에서부터 거기까지 가서 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일 이야기보다 지금까지 전에 이야기가 더 많은 거야.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천일 동안 그냥 8년을 봤으니까 5년 얘기가 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야. 예전에 막 나 자취할 때 다 같이 쪼르 막 와가지고 아 삼겹살을 삼겹살 막 구워먹고 막 진짬뽕. 동명이는 예전에 미성년자 때는 그 우리 집에서 자는 게 조금 안 됐었어.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집에 가서 자야 되고 막 이래야 돼서 막 그게 아쉬웠었어.
엄마가 외박을 못하게 해가지고 나는 그냥 꼬시고 이랬어. 야 자고 와 이러면서 난 일부러 안 자지 않았나? 그리고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피시방 가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저도 잘 안 가거든요? 취향이 아닌데 한 번 이제 오버워치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다섯 명이 다 같이 맞아, 맞아, 맞아. 엄마한테 거짓말 치고 엄마 너 어디니? 이러면 아 나 형들이 합자고 있어 했는데 옆에서 막 아 야 걸로 가면 안 되지 막 이래가지고 결국 집에 섭나고 막 이랬던 적이 또 있고. 와 그래 나 요원이 형 진짜 대박이다. 한 2년째 만났던 생일날인데 학교 갔다 와서 이마트에서 파란색 이만원 파란색 파이 그 물고기 파이 열대어 사다 줬거든요. 근데 일찍 많이 살다 보지 살지 못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썰이 와 근데 그때 우리 굴러다닐 만한 이유가 있었어. 형 집에서 맨날 먹었잖아. 삼겹살하고 라면 맨날 먹었어. 아무튼 영훈이 형 집 가면 심짬뽕을 먹는 날이었어. 그럼 그때 진짜 형 너무 먹어가지고 잠꼬여가지고 응급실에가 응급실 악마비. 와 그때 형 진짜 하나의 그 지코바처럼 빠져있어. 아 이게 진짜 영향력이라는 게 나 진짬뽕만 보면 영훈 형밖에 생각이 안 나. 맨날 편의점 가. 나는 지금 진짬뽕 안 먹잖아.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진시여가지고 생각이 안 나 진짜 진짬뽕 먹는 거. 그런데 진짜 거기 그때 거기도 진짜 좋아. 형 학원에서 그 형 집 가는 그 뒤 다리 맞아. 거기서 진짜 좋아. 팔다에서 하는데 아 맞아 맞아 낭만 있었고 벚꽃 우리 보러 가야 된다고. 형군은 근데 가끔 잤어 형 집에서. 우리 집에서. 아 우리 집에서 몇 번 팔달산에서 잤다는 줄 알고. 아 팔달산에서 잤다는 줄 알고. 대박이다. 그때 그랬죠 자연인. 예전에 그때 근데 우리 야 그때도 맞아. 출근 시간 있었지 않았나? 그때 딱히 없었어. 근데 저희가 알아서 없었어. 알아서도 잘 뒤에 후반에 생기고 레슨 시간이 생기면 갔었어. 근데 난 맨날 갔지. 우리는 살아 있었어. 나랑 형부는 거의 아침에 계속 있었지. 정말 열심히 했어. 영화도 진짜 많이 보고 있었어. 기억 나 매드맥스 같은 수원역. 수원역 수원역 롯데월 생겼을 때 오 신기하다 이러면서 맞아. 와 롯데월 생겼어 이러면서 지금 진짜 좋아졌다. 롯데월 왕관지 너무 나 왕관지 지었지 왕궁천이었지 아마. 전이었다. 어디 아파? 그때가 가장 지어지기 전이었다. 어머 진짜네. 건설주였어. 형구형 집 가서 윷놀이형. 아 맞아. 그 소뚜껑이 구워주죠. 나는 아직도 그게 제일 재밌어. 형구 집에서 자는데 형구 할머니께서. 나도 형구네서 한번 자본 적 있는데 추워 죽을 뻔 했었는데 겨울이었을 때. 아니 그니까 우리 집은 공간은 여기는 따뜻하거든. 그러니까 형구네 집이 바닥이 따뜻해. 근데 여기 공기가 차가운 거지 알지? 그게 그 베스트. 잘 때는 베스트. 나는 그게 무서웠어. 형구 형 집 가면 맨날 개구리 소리. 그 개구리 소리. 그래서 형들 내려줄 때 집에 나 차에 있었잖아. 근데 형 이제 내려줄 때 이렇게 이런 소리 나가지고 난 너무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근데 살면서 우리 집 근처에서 개구리를 본 적 없어. 아 진짜. 형 자다 나왔다는데 맨날. 개구리가 나. 아닌가? 바퀴벌레. 바퀴벌레요? 바퀴벌레는 좀 곱등일걸? 아 곱등이다. 아, 곱등이. 맞아. 아 형구 옛날에 2층 그 너 봤는데 기타 뒤에 곱등이. 나 소름 끼칠 것 같아. 얘는. 왜 왜? 아니 자다 일어났는데 곱등이 발견하면 나 진짜. 맞아 그냥 할머니 집에 근데 그런 거 많잖아. 진짜 오싹할 것 같아. 나 할머니 집 그래서 옛날에 엄청 트라우마 심해. 보면 그냥 죽고 싶어 그냥. 곱등이 보면은. 극단 쪽에서는. 지금 막. 지금은 우리 아빠가 이거 우리 아빠 건축일 하시니까 지금 할머니 집을 싹 다 고쳐놨거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치. 그러니까 물론 다 고쳐놨는데 그래도 시골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맞아.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쥐들이 파먹고 아빠가 아무리 막아놔도 걔네가 이렇게 파잖아. 그럼 이제 구멍이 있어. 근데 내가 어릴 때 그게 진짜 무서워했거든. 근데 안 자고 그럼 무섭지 어린 안 자고 저 지금도 무서워하잖아. 버티고 새벽에 다 이제 삼촌이 뭐 그냥 풀 할머니 집 풀 거기서 다 내가 장손이잖아 나름. 안 자고 구멍만 보다가 싫어? 나 그게 새벽에 다 자는데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쳐가지고 다 깼겠다. 가족들이 불안한 줄 알고 불난 줄 알고 불 다 켜면서 왜 쥐 떨어졌다면서 막 불고 난리 쳐. 형 그때도 궁금해 있습니다. 그때도 키가 184였나요? 그때 내가 181 정도? 어? 그걸 쥐를 부숴도 되는 건가? 아 그러니까 난 마음이 여렸던 거지. 형은 근데 네 발 달린 거 다 부숴져.
아, 나 그래서 진짜 그 이후로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그 갈 때마다 잠 밤에 잠 안 자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겠다. 그래서 그거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의 쥐약 거기다 넣고 막. 마이 갓. 근데 거기다 아빠가 방 안을 마련한 게 고양이를 풀까 이렇게 했는데 나 고양이도 싫어하잖아. 그건 안 된다고. 그럼 더 무서워. 그냥 골치였어 난. 아 나는 나 개구리 싫어하게 된 계기 말해줄까? 이제 할아버지 그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마당에 그 배추를 심으셨어. 근데 나를 부르지도 않았다? 할아버지가? 근데 숫자들만 이렇게 청개구리 쓴 게 이렇게 할아버지 보여주려고 손자들 난 이제 쫄쫄쫄쫄 가다가 이렇게 개구리가 딱 있는데 그게 이제 내 몸인가 이렇게 퉁 이렇게 내 기억을 진짜 목에 붙은 것 같은데 그때 좀 과장됐을 때 좀 어렸으니까 그냥 기절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착지하고 그냥 바로 그냥 기절했다. 너무 놀라서 그때는 개구리를 너무 싫어해. 근데 할아버지가 되게 미안해하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맞아. 근데 사실 할아버지 잘못은 아니. 개구리가 나한테 튀어와서 나를 그냥 너무 어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난 애기 나도 강아지랑 똑같은 거야. 나도 그래서 그래. 예전에 나도 물뚝 어디 뭐 친척 우리 아빠의 친척인데 뭐 나한테도 친척이겠지. 이거 잠깐만 꺼줄. 근데 이제 갔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룰루랄라 갔지 어릴 때. 룰루랄라. 근데 갑자기 저기서 마당에서 뭐가 뛰어나오대? 개가? 그래서 나 뛰어갔지. 근데 계속 뒤에 따라오고 내가 차에 탔는데도 차 막 이렇게 한 거야. 어리니까 더 커 보이잖아. 그때 기절. 형도 기절? 그리고 내가 개 무서워. 사나운 강아지였나 보다. 그리고 내가 무서워한대. 오 마이 갓. 아니 근데 어릴 때 살가운 강아지도 크게 보이잖아. 작은 강아지도 이렇게. 난 강아지하고 잤는데 강아지 집 들어갔어. 나도 어릴 때 강아지 키워서 강아지는 안 무서운데. 우리 엄마가. 난 파충류를 그니까 다 무서워. 뱀은 안 무서워. 뱀 빼고. 난 거미 이렇게 잡아서 이제. 약간 썰어 나쁜 점. 그 베로니카 우리 찍었을 때 있잖아. 거기 거미 많았잖아. 그거 가지고서 동명이인데 어깨 올려놨더니 동명이 모르더라고 저. 사이코 아니야? 시원도 몰랐었어? 뭐? 아, 그러고 쓱댔지 형이 그럼. 그러고 쓱댔어. 와 형 그거 만약에 나 알았으면 우리 천일 못 될 뻔했다. 좀 어색해질 뻔했다. 와 너 너무 충격적이네? 뭐 이런 와 배신감. 와 두 더지를 봤어. 형 베로니카한테 나 반팔이었잖아요. 두더지를 봤다? 우리 집 마당에 두더지가 해치고 다녀가지고. 두더지가 있어요 한국에? 있지. 옛날에 두더지 되게 귀엽게 생겼어. 대박. 보고 싶지 못하고 맨날 보면 구덩이 파가지고. 난 너튜브에서 봤어. 그냥 잡아놓은 이렇게. 난 그래서 그게 나는 아직도 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름 나도 예전에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었다. 어? 아니, 근데 그게 너무 트라우마가 더 큰 거지 그것보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은 난 살면서 한 번 또 강아지를 우리 집에 강아지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이 정도면. 근데 내가 예전에 막 중학생? 초중학생 때인가? 강아지 키웠어? 그때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었어. 그 집 안에서 말고. 아, 집 마당에? 안에서 말고 이제 마당에. 어 진짜? 우리 아빠가 하도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그때 근데 사춘기 가면 진짜 싫었겠다. 나 그래서 학교 가는 거 진짜 싫어했었어. 강아지 때문에. 학교 가는 건 좋아해서. 근데 느낌 184? 그때는 한 77? 2만 6. 그 키는 어떻게 해야 돼? 와 중학교 때 77이래. 중학교 때 77이었다고? 근데 대박. 나도 고1 때 그러니까 중3 겨울방학 때 나도 갑자기 형도 확 큰 거잖아. 그래 내가 형들 처음 만났는데 형이 현구 형이랑 똑같은 날 너네 그거 없었어 이거? 송장통? 저는 없었어. 왜 저래 또? 그러니까 저는 송장통보다는 그건 있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아, 저 또 불쾌하게 만드는 또? 천일인데? 아니 송장통 너 있었어? 없었어 할인? 저는 없었는데 그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빈혈이 있었어. 너 없었어? 성장통? 나 없었는데. 난 그냥 꾸준히 커서. 난 성장통 진짜 심해. 나 막 그걸로 울고 말았어. 성장 진짜 왜 저래? 나는 미리 다 큰 거 같아. 중학생 때도 나 막 울고 이랬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 아빠 맨날 주물러주고 나 그 정도였어. 엄청 심했어. 나는 성장통이 안 와서 울었어. 까지하고 불쾌하네요. 진정훈 씨 불쾌해. 나 그냥 성장통 없는 게 있어. 너무 싫었어. 아 왜 저래? 키 크는 게 아파서. 형 그때 뭐 큰 거라고. 키 커서 뭐가 좋은데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게 없어. 나 그래서 말하는 건데. 아
킹받다 이런 때 쓰는 말 맞죠? 킹받다 불쾌하네요. 불쾌하네요. 성장기록 있어 진짜.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크면서 맞아. 이런 데 다 트고 막 트고 뭐가? 그러니까 튼다고 키 크면서 이렇게. 아니 나는 살 뺐을 때 갑자기 살 뺐을 때 나 그때 여기 살 좀 많이 탔어. 나는 근데 요즘 여기 왜 트지 이렇게? 그 이제 근육이 늘어나고 있어.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살 막 빼니까 진짜 트긴 트더라. 그래. 몰랐나? 살이 튼다고. 그러니까 내가 살 너무 봤네. 살 이거 찌글찌글 어 빼니까 아, 주름처럼 막 그렇게 돼. 형 용 받는다라고 그게 있어요? 유행어가 있어요 우리 애들 말? 아 몰라 미부들이 내가 어제 뭐 다 용 받는다라고. 어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그거더라고. 킹 받으면 이제 용 받는대로 바꾼 거 같은데. 아 지금 방금 좀 용 받았어. 내가 어제 그 천일 편지 올렸잖아. 네. 천일 편지 올렸는데 엄청 감동적이게 우리가 다 썼잖아. 네. 그래서 내가 어제 버블 음성 메시지로 혹시 울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 킹받아. 그리고 진짜? 버블 답장이 미부들이 너무 웃긴 거야. 막 용 받네 막 이런 킹 받는다면서. 그래서 갑자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상 딱 찍고 마이크 리버브 겁나 걸어놓고 혹시 울어? 그 내가 찍어서 보냈거든. 아 징그러워. 진짜 저격수네 저격수. 잘했네. 어? 되게 좀 매력 심하지 않아? 아니 좀 지나쳐요. 어. 아 그러니까 또 너무 이게 못 빠져 못 태어나오겠어. 그지. 그러니까 모래지옥 같아. 어. 와. 내가 원하면 그거야 그냥. 아. 내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진짜? 진짜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 사냥꾼이잖아. 아. 영 헌터. 영상이 찐이었음이래. 어 나 나중에 보여줘요. 어. 영 그거? 어. 있지. 아니 그 우리 버블에 우리 회사에 그 버블 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 카톡처럼 다 떠있단 말이야. 난 보낼 수 있는 줄 알았어. 그 아, 동전 때 말이야 보내려고 결제하겠다고. 그래서 우와 결제하라고? 그래서 아 이게 같은 식구여도 이게 보낼 수가 없는 건가? 그래서 아, 뭐야 왜 이게 뭐야. 아 이게 동시에가 안 돼. 그 두 개 꺼야겠다. 이거요? 이걸 보낸 거요? 오! 오! 이거 나 사실 너무 창피해. 음성. 천일 축하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 뭐야 나를 쓸타해요. 혹시 아 부끄럽다고. 그러니까 이건 댓글이 아 댓글이 우리 영훈이 형 이런 거 뿌듯한다고 해. 어, 아 너무 재밌었어. 아 진짜 어지러지라나. 아, 댓글이 진짜 웃겼어 지금 이분들 보는 게. 진짜 킹받아네. 진짜 킹받아. 저 여심 저격수. 어 댓글이 별로 없네. 아니구나. 짠만노. 아 아까 오늘 너무 웃었다. 근데 우리 형 어제 언제 찍은 거예요? 우리 연습 같이 하고 같이 올라왔죠. 언제? 이거 언제 찍었어요? 형 그제 짬 내서 했지. 어 그게 더 킹받아. 그 바쁜 나중에? 어. 우와! 그 막 연습하다가 막 노래 부르다가 막 그 리버브 다 걸고 혹시 울어? 막 이러고 어. 어머! 내가 생각한 거보다 형 더 대단하네. 어, 너무 재밌어서. 와 yeah. 거의 뭐 진준 수준? 아하하 제가 지금도 해맑게 뿌듯해하는 킹받지. 리뷰들이 우리 리뷰들이 자꾸 용받는다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뿌듯하네. 아 약간 짜릿해요 형. 어 너무 짜릿해. 오 마이 갓. 아 우리 근데 오늘 해야 될 코너가 있어요. 저걸 하고 저기 이제 마무리 약간 마지막 하이라이트 코너인데 그랬구나 코너가 있대요.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게임인데 회사에서 아 거구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잡고 멤버가 멤버에게 돌아가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하는 코너. 난 뭐 약간 당연하지 같은 그런 건데 그랬구나. 무슨 말을 해도 다 그랬구나 해야 되는 거야? 너가 내 아이 클렌징 쓸 때가 제일 서운했어 약간 어 그랬구나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모든 거를 받아들이고 너를 이해하겠다 약간. 그건 이제 서운한 사람들끼리 있는 거 뭐 너 왜 나한테 웃어요? 어? 입꼬리 왜 이렇게 올라? 아니야 얘기가 뭐 있어?
얼. 아 이게 그럼 어떻게 할래? 랜덤으로 하자. 랜덤? 어. 진짜로 누가 뭐 진짜 뭐 선하다 하는 건 그건 괜히 좀. 아니면 불화. 그냥 용훈이 형은 고정이고 하면서 이렇게 할까? 네 명이서. 아, 나 혼자? 아, 재밌다. 우리가 다 하는 거야.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형이 그랬구나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할까? 한 번씩 돌아오면서 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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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 혼자. 네. 아니, 우리 좀 징그럽게 손을 잡자. 오케이, 오케이. 그냥 여기 형부터 지금 그리고. 어? 손 잡고 하자. 그래야 재밌죠. 어? 어? 손 잡고 하자. 왜 해? 그럴 바에 그냥 말로 하지. 형 25. 손을 왜 잡아요?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근데 막 마주보고 막. 아 그지 그지. 너무 징그러. 자 그럼 어떻게 할래? 동혁이 딸래? 왜? 그러면. 형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그랬구나. 나 좀 근데 좀 더 킹 받았던 뷰들을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아, 먼저. 나 지금 나 지금. 하니 먼저 할래? 근데 이게 근데 고마웠던 점도 있어. 그래 고마워. 그래. 아 그러네. 왜 우리 다 선했던 정말 이거. 머리가 쓰레기네. 머리가 쓰레기네. 머리가 쓰레기네. 쓰레기네. 야 하니 할래? 저. 고마웠던 점? 뭐 제가 너무 세게 잡는데? 헬스보이 형. 아 형 왜 손 잡는 와중에 왜 제 바지 뒷주머니에 자. 손을 넣고 있는 거예요? 얘기해봐. 아 그거네. 일단은 뭐 서운했던 점은 없던 거 같고. 많았던 거 아, 그랬구나. 어저께 나도 진짜 서운하다 하더라고. 어 일단 고마웠던 점은 인간지. 또 없는 거 고마웠던 점은 그냥 뭔가 뭐 음악적으로나 아니 음악적이 아닌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은 현실적으로 잘 얘기해 주는 어 되게 진지했구나. 근데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진지한 거. 근데 아쉬운 점은 너무 현실적으로만 얘기해서 가끔은 위로가 안 된다. 위로가 안 된다. 아 아이고 그래. 그랬구나.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라고? 네. 끝이야? 네. 그랬구나. 뭐 한 8년 넘게 봤는데 그냥 뭐 솔직하게 말해줬는데도 그게 싫다. 여기서 살기가 느껴져. 다음. 이거 되게 묘하다. 나 손잡고 막 이러니까 막 무슨 프로포즈. 나 왜 강제야? 나 왜 강제야? 어 일단 형님 우선 제가 맨날 늘 뭐 유부들한테도 항상 뭐 아 우리 형 아 또 이런다 맨날 이런다 이러지만 항상 음악 할 때는 또 진심이고 또 장난칠 때는 또 재밌게 항상 누구보다 친형보다도 더 재밌게 친형도 없으니까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니 나 그랬구나 해야 돼. 그랬구나만 해요. 그랬구나. 무조건 그랬구나. 그랬구나만 해요. 이러면 안 돼. 무조건 그랬구나. 어 그랬구나. 네 그냥 친형같이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또 되게 부족한 점도 약간 보여줘서 인간미 이렇게 많이 보여줘서 되게 항상 재밌거든요. 어 그랬구나.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것도 또 그랬구나. 또 다른 거 그랬구나. 그랬구나. 쉐이킨 나왔네 쉐이킨. 그랬구나. 또 다른 가족이 아니 뭐가 아껴요. 어. 또 다른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고 그랬구나. 아니에요. 항상 저를 잘 부탁합니다요. 아 우리 원희를 잘 부탁합니다. 아니 원희도 아니 또 그냥 유 형구 기욱 카림 동명을 잘 부탁합니다. 아 그래. 그랬구나. 네. 일단 맨만 와이프. 오. 오. 뭐 벌써? 네. 와 이분들 손가락 거의 무슨 거의 그냥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자 하나 둘 셋. 와이프 이게 사실 그냥 뭐 뜻없는 리액션입니다. 뜻이 왜 없어요? 뜻 없었잖아. 이게 뭔 뜻이 있었어? 나로 인해서 만들어. 할머니 와이프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미안 미안해. 괜찮아. 형 손 잡을래? 법을 보냈어? 아니야. 지금? 너 법을 보냈다는데? 법을 어떻게 보내지? 그게 법을 보내. 아니 왜 하지? 나의 프로네. 아니 들어봐. 아니 왜 나의 댓글로 위블이 너 법을 했다. 내 사생활이야. 아 그러니까 법을 들어봐.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 사생활이야.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다고 때 그냥 나 진짜 막 아니 이걸 밟고 와 뭐하기고 아니 버블은 근데 지금 왜 우리 지금 그랬구나 하고 있었잖아 진짜 아니 안 그랬다니까? 어머 어머 아니 안 그랬대요 왜 못 믿어요 아니 미부들이 다 지금 미부들이 거짓말 치는 거야 어머 어? 어? 보냈어 진짜라고 하고 보냈지 어머 너 줘봐봐 줘봐봐 입술 줘봐봐 거짓말 어? 네, 빨리 그랬구나 진행하시죠 빨리 아, 일단 네, 리더니까 우리 영훈이 형은 다 하는 걸로 우리 강바닥네 우리 원희의 메인 보컬이자 리더자 제일 또 멋있는 어? 법이 어, 어. 아니 나 안 하는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안 하는 거 없어 무조건 아 그래? 어 그럼 준비된 코너인데 클라스에 그 얘기하자면 항상 우리 원희를 이끌어줘서 그래. 고마워 아니 웃기도 전에 이상하다 원희를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형이 없었다면 우리 원희가 이렇게 결속력 있게 끈끈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최단식 뺀 진심이고 그 얼굴 웃음기 좀 빼시고 네, 너 진지하니까 아, 오, 좋다 그 상태로 보여줘 그러고 이제 또 형이 제가 이제 친형이 없어요 아, 네. 내 친정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정말 친형을 둔 것 같은 이 기분. 뭐랄까, 왠지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가족이 생긴 것만 같은? 그건 아니지만. 뭐랄까, 진짜.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오케이. 진짜 그냥 저의. 형! 그냥 형. 저의 형.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어릴 때부터 뭔가 제가 형을 잘 따랐어요. 제가 딱 잘 따랐는데. 그랬었나. 그게 그랬구나 운명의 상대인 진용훈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군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저와 그 MBTI는 극상으로 좀 안 맞지만 또 굉장히 또 얘기하다 보면은 또 잘 맞는다고 느껴질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 점도 정말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저희 잘 맞춰줘서 제가 잘 맞춰줘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케이 그랬구나 자 동명이 아 너 뭔 말을 해야 되지? 이거 잡을 수 있어요? 그럼 형이 손이 더 길어 어? 이 형 버블한 거 들켰는데? 아니 뭔 소리야 아, 왜 그래 뭔 소리야 나 안 해 VR 꺼주세요 아니 뭔 소리야 다 질러서 버블이 나 해 왜 이렇게 손이 건조해졌어요? 어? 아니요 겨울이니까 그랬구나 겨울이니까 그랬구나 그냥 좀 그냥 심플한 걸로 아니 그지 가끔씩 이제 형 우리 들어와서 이제 셋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고 형 가끔씩 드라마 보잖아요 그때 진짜 불 꺼놓고 근데 그 얼굴 진짜 너무 그게 우리는 볼 때 어? 그 막 눈 주름 막 10개 되고 광대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아, 이러고 보는 거 그랬구나 근데 사실 형은 좀 민망할까봐 몇 번 그냥 모른 척 지나갔던 적 있는 거 같죠 아 그랬구나 아 그렇죠 아 그랬구나 아 너무 보기 그 모습이 그렇게 많이 설렜구나 우리 형이 많이 설렜구나 아니 근데 그거는 사랑의 불시착부터 그러셨어 나 치킨 볼 때도 그래 그 자기 치킨 그랬구나 막 최근에 막 근데 할인 내가 진행했어 아 네 그때 막 할인이 막 바디워시 막 걔가 엄청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우리한테도 이간질한 거지 사실 나 바디워시 안 쓰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안 쓰는데 막 이거 다 할인이니까 쓰는 거라고 막 그러는데 나랑 이제 같이 씻었어요 근데 그때 형이 디그걸 살짝 훔쳤어 아니 나내 거 줬는데 아니 그거 좀 아니 지금 말해요 전에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거였어 최근에 내가 클렌징 폼 쓴 사람 야 클렌징 폼 나도 클렌징 나는 클렌징 폼 있어 검은색깔. 나는 내게 나 있어 아니 그 손을 난다고? 아니 내 클렌징 오일 누가 그렇게 쓰는 거야 클렌징 오일? 난 다 있어 나는 다 꽃이야 아니야 나도 난 형 꼽았어 클렌징 오일은 파란색깔 봐봐 그래도 야 다시 시작해 맨날 그렇게 아닌 척 남인 척 동생들인 척 나는 범인이라는 척 그러면서 난 그래서 형은 진짜 좀 진실되고 같이 먹었어 난 진짜 동생들도 손도 안 댈 줄 알았다
난 좀 믿고 있었거든 사실 형은. 형 근데 그렇게 아무 눈 깜빡하지도 않고 이렇게 서랍 탁탁 열고 기억 그 싹 꺼내서 본인 몸에 바르고 아무 일 없던 듯이 너는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다 그랬구나. 내가 아는 형이 맞나? 소름이 많이 돋았구나. 아 그랬어 사실. 춥지 않았니? 어, 근데 갑자기 땀 나요. 땀 갑자기 나. 어 그랬어.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화장실 문에 벌컥 열고 봤는지 그 뭐 도토리 먹다가 뭐 들킨 바람 최근에 아 얘 진짜 독하더라. 내가 얘 이제 얘 나가고 나서 내가 지금 이제 있어 이거 나 어제 갖다 놓은 거 봤지? 조말로. 근데 조말로 없었을 때 내가 할 때 기억이 거 야 근데 솔직히 너 없지? 뭐야? 바디워시 없어. 얘 없지? 없어. 맞아. 그 너 거 거의 반 이상 나가는 거잖아. 그래 나도 색깔 그거 펌프하는 거 그거 입고 하냐? 어 근데 너 어 얘 있던데? 아 얘 형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빠져나간다. 와 그 노래들이 쓰는데 그래 그건 말이 안 돼. 봐봐 둘이 많이 쓰지. 아 그게 내가 넣어놨 숨겨놨어. 그래 나와 있어. 그건 이 형이 봐봐. 자 첫 하자. 그 맨날 나도 이런. 야 기훈아 상식적으로 몰래 쓰는 사람이 그 썼다가 그 다시 넣은 알지 그 밖에 아, 지금 야, 이렇게 해야 될 판이야. 이렇게 해야 될 판이야. 형이 진짜 거의 그 도둑들에 나오는 그 도둑들 있지. 그 사람들처럼 진짜 전문가라니까 막 쓱 꺼내서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진짜 안 쓴 것처럼 쓱 넣어놓는다니까? 아 그러니까 인정해 썼어 근데 지금 내 거 있잖아 근데 너도 그때 봤잖아 근데 얘 그때 내가 이제 없을 때 이제 키야 나 없었을 때 키야 그렇게 쏙쏙쏙 했거든? 근데 나 룰루랄라 이제 불을 불끈 열대? 그래서 나 키 아는 줄쓱 봤는데 키야 어. 아니 뭐 문도 안 잠가나 이제 떳떳해서 그냥 떳떳하고 아니 내가 바로 말로 이제 끄셨지. 어디도 나 샤워하는데 내가 바디워시 이렇게 해놨는데 누가 이렇게 욕실에 써놓고 딱 넣더라고. 하여튼 그랬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붙잡아 하는 얘기고. 그러지 않구나. 아 잠깐만 트름 나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트름이 나오는구나. 아이 왜 그래. 트름 하는구나. 왜 그래. 하여튼 그래서 어 무슨 얘기를 했지? 아 너 리더로서 또 천일 동안 또 이렇게 우리 잘 이끌어줘서 고맙고 그랬구나. 어 이제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어 농담이고 건강합시다 형. 그래 그렇다. 진심. 예. 아 근데 손 잡는 거 하지 말자. 다 했잖아. 왜? 너무 어색해. 아, 진짜 아, 너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우리 수다를 막 아유 왜 이렇게 가만히 잃지 못해. 아니 한 명은 어깨에 계속 이렇게 주머니 있고 한 명은 여기 엉덩이 주머니에 손 넣고 계속 뭐 하는 거야. 왜 기억이 기억으로 지금 나 기억 왜 나 가만히 잃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키야 근데 오늘 좀 스타일 자체가 멋있다. 그래서 그런지 좀 stop it. 약간 베이커리 집에서 되게 잘 운영하는 사장님 같아. 어 나는 그거 같은데. 아 사장님 사장님 좋아. 그 약간 스키장 여행 왔는데 스키 타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어묵먹으러 온 그냥 약간 스키장에 어묵이 팔아. 그럼 떡볶이도 팔고. 야 나 스키장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왜? 왜? 이런도 나 이빨 풀었었어. 뭐 하다 폴에 찍혀가지고 아! 예 네. 그리고 바로 맞아 너 잘못 찍히면 그 핏이 있잖아 너 이? 핏이 너 지금 축구에서. 가짜 이빨이야? 아니 그때 아. 어렸을 때 아. 초1 그래서 그냥 새 이빨이 안녕 이렇게 하고 갔지. 아 괜찮아 다행이지. 응 난 스케줄 한 번 안 봤는데 야 진짜 난... 가자 하인이 형이 가자고 해서 난 두 번 갔지.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6월달 3월달까지도 해. 그래 우리 깔끔 진짜 내년엔 꼭 가자. 약속. 그래서 나 보드 타. 그래서 나 그 스케줄 타. 나 보드 타. 얘랑 내가 스케줄. 난 보드밖에 안 타. 난 썰매. 근데 대신 눈썰매 있는 데를 가자. 난 스키 무서워서 못 타. 근데 보통 썰매장도 있어. 그럼 눈썰매를 한번 타러 갑시다 그러면. 그랬구나. 아 어. 형 버블 보내줘. 아니 나 이거 됐고. 어디든 같이 가봐. 점점점점. 맞아. 진짜. 어디든 갈 수 있으면은 스키장 말고 어디 좀 천과 바다 아니야. 산과 바다? 천과 바다 제주도. 제주도가 가장 베스트지. 우리 기준에서 제일 멀리 있는 이쁜 여행지잖아. 아니면 이제
한강에 있는 무인도에 가서 아, 우리 출근할 때마다 저거의 용도는 뭘까 했던 그 섬? 둥둥 떠는 게? 그 이름 있는데 둥둥 세비섬? 섬? 아니 그 섬? 김씨 표류기에서 나왔던 네, 그 섬 어. 그냥 밤섬 한강을 가지 말고 멀리 갑시다 그럼 우리 한강도 강원도라도 젊은이 서울 살면서 한강 가본 적이 한 다섯 번 같아요. 어디 멀리 갈 때는 이제 머리도 좀 예쁘게 해서 나왔지. 한강은 맨날 스케줄 가면서 보는 게 한강이야. 신박하게 그냥 머리 그 일자로 세운 걸로 하고 그런 식이 가까 다 머리 일자로 이렇게 아프게 무인도 가면 할인이가 제일 고생할 듯 점 앤 다음 아 이렇게 다 이렇게 정신상하게 야 여기 독단적인 이유 이제 괜찮아 그래서... 허리 아프지 지금? 아니 사실 조금 좀만 참아봐 콩대기가 너무 아파 아 콩대기가 너무 아파? 어. 바꿔줄까? 아, 우리 멀리 갈까? 맞아 우리 이따 멘션 파티 네 맞아요 멘션 파티 이거 끝나고 멘션 파티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냥 이거 끝나고 하는 거죠 9시! 네, 멘션 파티 하고 또 저희는 오늘 탭주를 또 그러니까 내일이 좀 내일. 이게 내일이 그 뭔가 내일 그 맞춰보는 네, 대표님이랑 그... 막 이사님들이랑 와서 한 번씩 싹 해보기로 해가지고 오마이갓 아 정말 잘해야 될 텐데 공연에 잘할 수 있어 I can do it 할 수 있다 힘을 믿어봐 네 맨파 있다 봐 들뜬섬 출연이 무슨 거냐? 한강이 들뜬섬 출연? 그런 식으로 멘션 파티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다 어! 제가 알기로는 트위터에 댓글 같은 걸 멘션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글들을 찾아가서 답글을 달아주는 아주 그런 파티입니다 해시태그 뭐 샵 뭐 강현 이렇게 해가지고 골뱅이 오피셜 원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저 진짜 빨라 그걸 해가지고 답장을 달아는 저 진짜 타다 진짜 빨라서 정말 저희도 재밌었고 그럼 아주 웃겼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타자 속도 누가 제일 빠르다? 강현이 형? 형? 할인이 형 이렇게 셋 가운데 그치 형도 빠르잖아 어 형도 빠르더라고 나 이번에 맞아? 녹음하다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 어, 나 타자 빨라 아 근데 게임하는 사람 못 이기지 아 그 정도 아닌데 이 형도 그냥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야 그거는 당연히 아 나 완전 난 아예 못해 너 혹시 닭발법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 왜? 아 너 그렇게 해? 어 나 이거 못해 나 컴퓨터로 그냥 아예 안녕 나 그래서 이것도 그걸로 안 해 보드 핸드폰 보드도 그걸로 안 해 아 키보드 좌판을 그거 말고 나는 그냥 옛날 방식 점? 그거 점 있는 거? 나 근데 이거 난 그 반방을 이거 이렇게 어. 나 이거 표시, 이거 말하려 했는데 이거 뭐라 하던데 키패드가 저거면 이거 키패드 이거 갤럭시 느낌 나 이거 갤럭시야 그니까 응 나 옛날에 이게 근데 나 아직도 이게 더 편해 아이폰이거든 그 다섯만 갤럭시 나봐 정말 나 이거 진짜 빠를걸 아직도 아직도 그 초등학생 감각이 남아있을 거야 이게 이거 진짜 좋다니까 강현 구 그래 이거 무슨 계정으로 돼 있어? 이거 원인인데 모르겠네 나도 이게 진짜 편하다 천지인 천지인 내가 진짜 초등학교 때 천지인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이폰 처음 쓸 때 좀 힘들었었어 진이랑 천룡인이구나 근데 이것도 그래서 어플 깔아서 이렇게 해야 돼 없어 기본 그거 기본에 있어 진짜? 설정하면 돼. 어 그러면 이거 아이폰인데 이게 왜 돼? 뭐 이거 네이버 설정 있어. 그걸 깔았어. 아 설정 있어. 지금 아이폰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저 잠깐 바꿀 수 있어. 그냥 기본 옵션에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어. 아 어플리케이션이라네. 아. 와 우리 갑자기 또 조용했어. 우리 뭐 먹을래요? 우리 밥도 먹어. 야 우리 저녁 안 먹었잖아. 아 근데 저녁 먹고 연습해야 되지. 우리 9시 됐다. 아까 아니에요 옆에서. 이거 계속 야 아니면 지금 밥을 먹자 이러면서 계속 그래 어떤데? 그래도 돼 나 진짜 뭘 시켜놓을까? 그러면서 멘션 파티 하면서 있겠어 우리 멘션 파티 어디서 해요? 여기서 여기서? 시켜놓
좀 이따 시켜 먹자. 아 멘션 파티를 여기서 하는 거야? 아 우리 여기서 밥을 뭐 시키나? 돼? 오케이. 그럼 어떻게 V앱은 그럼 어떻게 V앱을 하면서 멘션 파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끝나. V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끝나고. 형 이거 지금 버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 나도 또 가서 하는 줄 알았어. 회사. 그러니까 나 회사 가서 뭘 먹을까요? 우리 지금 같은 주제로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아. 멘션 파티까지 하고 그러니까 뭘 아. 먹을까 해. 멘션 파티까지 하고 먹을 거야? 아니면 전에 먹을 거야? 나는 지금 시켜 놓쳐가려고 그랬네. 그래 나는 나 호흡 좀 없어. 아 그래 알겠어. 네 말 곱돌이탕 먹자. 곱돌이탕 곱돌이탕! 나 좋아 곱돌이탕. 지금 다 내가 곱탕 지금 다 내가 취향저격했어. 아. 아 근데 곱창이 너무 좁게 들어있어. 아니 곱돌이탕 먹을 바엔 닭돌이탕 먹어. 그것도 좋아. 야, 나 근데 얼마 전 찜닭 먹었어 이때. 근데 닭돌이탕에 찜닭은 전혀 다른 쪽. 와 내가 찜닭 먹을래? 찜닭 뭐 이틀 정도 먹었대. 곱돌이탕은 별로예요? 나 그것도 좋아. 나 좋아. 내 곱창이 몸에 안 좋으니까. 형이 없나? 곱창 싫어하는 사람이? 나 좋아해. 따로 먹자. 그래. 따로 먹읍시다. 그래 그래. 우리의 천일 동안 한결같은 무장 피결. 뭐 좀 크게 좀 얘기해봐. 닭도리탕 같은 소리 하지 마. 원래 혼밥이 제일. 어 형 근데 어제 나한테 피자 쿠폰 준다고 했잖아. 피자 시켜 먹자. 아 그 피자 쿠폰을 내가 주는데 지금 피자 먹을 기분 아니야. 그런 기분은 뭔데. 아 어제 피자 먹은 거. 어제 피자 먹은 거 치워줬으면 좋겠다. 합주실에 다 남아있는데. 그 자기도 먹는다고 해놓고서 막 또 발 빼네. 나 전혀 안 먹는다고 했는데. 말투 뭐야 말투 먹고 그래서 어려웠어. 그래서 뭐 어려웠어. 슬슬 냄새나기 시작하던데. 뭐 먹을래 그럼? 진짜 따로 먹어? 따로 먹어? 어? 천일해? 아 웰빙이야! 고민이다. 뭐 따로 먹어. 따로 먹자. 어쩌는 거. 따로 먹어야 돼. 아 지금이야. 용 받았어. 그러니까 천일에 따로. 아니 12시 지나 먹어 그러면. 이따 같이 차에서 먹었잖아. 함께 한 시간이 얼만데 천일에 따로 먹자고. 네. 천일 동안 같이 먹었잖아. 와 오케이. 아! 야 나 좀 삐졌다 어떡하냐. 근데 왜 내 폰도. 삐지마 해. 뭐래? 법을 보내서 그래. 삼겹살 이런 거 먹었다 아까 되게. 김치 삼겹? 그래서 좀 나쁘지 않아. 닭류 먹고 싶긴 하다. 그럼 치킨 먹자. 나 어제 몰라 따로 먹어. 야 그럼 이제 우리 포토타임을 하고 있지. 슬슬 포토타임을 어, 포토타임을 할까? 포토타임을 하고 멘션 뭐 밥을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보고 멘션 파티를 저거를 하고 할지는. 네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의견을 조율하면 되게 행복한 멘션 파티 것도 각자 보면 또 얘기하는 우울한 멘션 파티가 되겠네요. 포토타임 어떻게 할래? 아 일단 와이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천일을 표현하는 거 해야 되고요. 제가 대학 지금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큐트하게 이렇게 뭔가 스프링 보이처럼 또 입었으니까 또 이제 봄을 네 봄을 또 아 이제 입춘 그럼요. 그래서 봄을 네. 표현하는 거 이제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트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4점으로 여러분 찍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와이브부터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와이브 아, 와이브 또 자, 2종 두 번째 내가 뭐라고 했지? 스프링 스프링 보이. 스프링 보이처럼 찍어야 되거든요. 저희 스프링 보이처럼 지금 해 볼게요. 이제 뭐 스프링 봄을 봄을 표현하면 돼요, 다들. 하나, 둘, 셋. 나 살아. 나 살아. 나 살아. 아, 선샤인. 아, 너무 시원, 너무 시원. 아, 보카르스. 3종. 야,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천일을 표현해야 합니다. 천일이요. 천일 표현해요. 이게 편집도 어쨌든 기억나죠? 자, 1, 아, 0, 0, 0,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 안 돼, 손으로 해야 돼. 아, 다 계획이 있다고. 아, 형은 하트, 어, 맞아. 저는 얼굴이 작습니다. 전 팔이 길입니다. 네, 이제 4종 마지막 이거 하면 되는데 이제 하트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하트는 이제 미분들 사랑하는 만큼 하트 크기를 조절해 주십니다. 약간 여행 광 그 그런 그거 같아. 네네. 오. 이걸 줘봐. 따. 네. 네.
왜? 뭐야? 아마 아내 없지. 왜 그래? 오케이. 이제 포토 타임 4종 세트 오. 이상입니다. 야무졌는데요? 야무졌는데요? 어, 여기 주연이 야무졌습니다. 어, 그럼요. 저는 딱 향수 플랜이 있다고. 그럼 이제 다음 플랜이 뭐죠? 그럼 저희는 그래 이제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 좀 시간 좀 레전드 파티에서 와요. 우리 천일 축하한다. 오 갑자기 와. 어. 그랬구나. 와 그랬구나. 우리 천일 그랬구나. 어 천일 축하한다. 이분들 천일 축하해 줘서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고. 자 이분들 천일 축하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콘서트 때 가자. 콘서트 때 봅시다. 건강 조심해 주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